세미야, 고생했어. 너의 진심과 노력에 감동했어. 감사해. 이거 제가 간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쌤이 여자친구 만나러 온 거야? 아. 완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 빠지게. 우와.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우와 감사해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 알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이집트 있었을 때 아, 안 드셨죠? 네. 아, 네. 오,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와. 와. 커피 한잔 마시고 싶긴 하다. 야, 커피 좀 마시자. 커피요? 야, 커피 파네. 아, 이런 데 앉아가지고 커피 하나 마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와, 준비를 잘했네. 세미야 들어가. 세미. 야, 세미야 가라 이제 집에. 세미야 들어가 이제. 세미야, 고생 많았다. 근데 아니 잠깐만 아니 형님 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알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주세요. 많이 힘드셨죠? 예 많이 힘들었어요. 신났군요. 아 저랑 있었을 때 그 야호가 안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니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생한테 네. 부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는 자나왈리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진지하게 지냈죠? 그래서 이제는 힐링하시면 돼요. 아 힐링 너무 필요했어요. 힐링하시면 되고요. 반가워요, 이름이 진짜. 아 진짜요? 아니 가이드분 텐션이 너무 좋다. 자나, 우리 자나. 여기서 이제 이슬람식 이집트 전통적 함맘이라고 목욕탕으로 모셨습니다. 향기로운 그런 그 재료로 많이 관리를 해줘서 들어가서 이제 사람의 몸도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사지까지 해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렇게 냄새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자 사우나 아르바 아슈퍼스 에착스 캠. 아 좋네. 기분이 좋아진다 향이. 와. 이게 여유인가? 자나, 혹시 그런 말도 좀 해줄 수 있어? 어떤 거예요? 내가 현재 지금 허벅지가 안 좋아갖고 허벅지 부상이 굉장히 심하다. 허벅지가 안 좋다고. 허벅지가 안 좋다고. 그럼 아와 비 연락 받을 했다든지 안도 더가 없어요. 양 허벅지 마사지. 메디컬 마사지. 마사지 할 때 감정 해주시겠대요. 시원시원하네. 가라스 내가 냅다 떴어요? 연락 냅다 떴어요? 들어가시면 돼요. 하기슬라르 봐.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갔다 올게요, 저는. 만나요. 세미, 갔다 올게. Let's go. Moving. Change. Change clothes. Hello. 아, 진짜 기하시네요. 세미야말로 진짜 머드입니다. 네. 아, 야, 머드를 그렇게? 아, 피부에 진짜 좋겠다. 목탕에 젖잖아. 머드야.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괜찮네. 지금을 이렇게 야, 차를 빠르는 거 같다. 아, 이거 좋다. 예. 아, 이거 좋다. 야, 우리가 워드팩 같은 걸 사도 이쪽 지중해 쪽 워드팩이 되게 비싸고 좋거든. 아, 그래요? 아, 그럼 사회가 이쪽 워드팩 수백 원. 아, 이거 저 여성분들 엄청 좋아해.
그러면 너희들 같이 가라. 모금을 같이 해라. 네. 또 하나는 뭐지? 밥을 같이 먹어. 밥을 같이 먹어. 술을 같이 마셔라. 고마워. 코스가 진짜 색다르더라고요. 샤워만 여섯 번을 했어요, 거의. 진짜 뭐 묻히고 씻고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서 씻고 묻히고 씻고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피부가 뽀얘질 수밖에 없어요. 시원하고 기분 좋고 거품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먹을 뻔했어. 오, 기분 좋았어요. 몸도 딱 좋지 않냐? 네. 예. 어제 너무 예민해? 지금 또 미안하냐? 야, 약간 내가 노래 좀 보니까 세차장 좋긴 하는가? 야, 피로가 점점 쌓이는데 세미야 이거 어떡하냐? 피곤해요 이제. 여행의 피로가 풀린다 진짜. 와, 너무 좋다. 아우, 그래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 귀에서 막 거품 터지는 소리가 막 나고 그 거품이 더 따뜻하더라고요. 아, 되게 몸이 풀리면서 힐링이었어요. 야, 이 집도 올만하다. 너무 좋아요. 신기하다. 기가 막힌다. 미라 컨셉. 어디 봐봐.
야, 너는 모래도 어울리는구나. 이야, 이거 이거 봐. 우와, 대박. 여기 분들 마사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손도 이제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좋고. 와우. 아, 이거 마사지 꼬였어요. 아, 너무 좋네. 아, 나이스. 아, 살살해주십시오. 아니 형님 아프다는 말을 내가 쌤이한테 안 배웠네. 아씨. 오. 미키니스타. 어. 와, 축구라. Nice to meet you. Yes. 와. 와, 탈퇴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우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완전 예쁘죠? 예쁘다. 야, 좋다. 오늘 정말 좋다. 와, 와, 낭만 있어. 우와, 와, 여기 진짜 낭만 쩐다. 야, 바다도 보일 거예요. 다나가 이렇게 추천해 주어서 알렉산드리아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식당으로 갔는데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잘 찾았어. 최고. 너무 배고파 지금. 그동안 또 이집트의 식당, 현지 식당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큰 틀은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물리긴 하더라고요. 세미한테 변화구가 필요하다라고 넌지시 계속 어필을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또 지중해 해산물 식당을 와서 전혀 다른 메뉴들을. 맛있어. 야, 닭다리 하나 없어. 그래? 형, 이거 다리 드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자 스맥. 뷰 짠다. 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맛있어. 여기 맛있겠다. 돼지고기. 맛있어요. 네. 그리고 바다에서 바로 나와서 하는 거라서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 동네가 목욕탕이 너무 많았어. 야, 아~ 그거 한 번만 아무도 저를 안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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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눈이 진짜 직선이다 직선. 이건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망고가 나오면 얘기가 안 돼요. 통화가 대화가 안 돼요. 망고 주스. 와 망고, 어, 망고 주스 가야지 무조건 거야. 근데 저는 어쩜 이렇게 망친 자들 우리 진짜. 사진 찍어서. 와, 야, 망고 진짜 맛있죠 형. 사진 찍는 걸 좋아하네. 와, 망고가, 망고가 씹힌다. 제가.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나 안 마셔? 드세요. 아, 잠깐 괜찮아? 아, 네.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또 저녁에 뭐 할 거 뭐 있어? 여기 저녁에? 아쉬워서 너무 산책. 식사하고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쉬워서. 야시장 먹자. 야시장. 사우나는 어땠어요? 마사지 너무 좋았어. 마사지 진짜 너무. 야 이게 다들 이 손이 크시고 막 이게 내 허벅지를 이렇게 잡는데 야 한 마에 다 잡으시더라고. 아니 언제부터였어 이렇게? 원래 옛날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목욕실이 없었을 때 특히 이제 새 신랑들이 결혼하기 전에 규필이 형 잘했다. 규필이 형 너무 잘했다. 형님한테 딱 규필이 새 신랑 준비를 용서하네. 눈이 조여졌네. 야 미리 얘기했니? 새 신랑이라고? 아니요. 거품을 덮었던데 얘한테. 진짜? 진짜? 우리보다 몇 배로 거품을 남들보다 몇 배로 해주셨어. 정보가 들어. 야 너 야 대박이다. 네. 준비 다 했네 여기서. 야 난 새 신랑 준비를 다 했네 여기서. 어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어머 어머. 아 여기 약간 코스 요리야? 이게 뭐지? 와 국물이네. 이거 뭐예요? 스프입니다. 스프, 해산물 스프. 해산물 스프. 와 홍합, 홍합이 들어있는데? 어, 오징어 있다. 아 그래서 약간 짬뽕 국물 냄새가 났구나. 네. 자나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해산물 제일 맛있어요. 여기 지중해니까.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약간 개찌개 꽃게탕. 꽃게탕. 근데 이거 음식 나오기 전 좋다. 좋다. 속이 다 풀린다. 아, 그래요. 밥이랑 엄청 먹고 싶네. 어, 추한 해물. 알렉산드라는 한 원으로 생겼잖아요. 라임은 짜서 드세요. 아, 라임이에요. 야 건데기가 많네. 어때요? 맛있어. 우리가 고기만 먹었는데 해산물 먹으니까 아 완전 또 다른 색다른 맛. 오랜만에 국물로 배를 채우면 안 되니까. 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뭐야? 나왔다. 어,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나왔다 문어 문어. 문어 그릴. 와. 네 이거 이제 생선 튀김이에요.
참치튀김 거네. 야, 문어 숙회랑 또 달라. 이건 그냥 올리브 숙회야. 자기 수저 줘봐. 야, 이거 괜찮다. 근데 맛있어. 생선 튀김이에요.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와, 문어 진짜 부드럽다. 형. 맛있다. 우와. 이거 반.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입에 잘 맞아요? 와, 문어 미쳤다. 진짜 맛있다. 야, 문어 숙회랑 또 달라. 이거 우리 반반씩 먹으면 돼. 야, 저거 뭐야? 아, 근데 문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더 시켜드릴까요? 와, 더 많이 나온다, 너. 야, 문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다행이다. 신랑에 들어가서. 아, 많이 나온다. 저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 튀김 같은 거.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 찍어 먹을까? 좋은 나라 이제 해물 작거나 화이팅! 그냥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해산물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비린내가 나면은 제가 음식을 못 먹는 편인데 깸띠! 무난하면서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그냥 쉽게 좀 음식을 다 즐겼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또. 맛있지? 그냥 나 해물 잘 먹네. 세미! 세미! 오, 야, 야, 잘 왔어. 맞습니다. 잘 왔어. 이런? 이 자리는 너 가이드 아니야? 아, 편하게. 그쵸. 네. 아니, 어떻게 찾으셨죠? 이런? 이런 자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우리 이제 언어가 되잖아. 세미, 그 하나 시켜, 눈알콜. 눈알콜 하나 시켜라. 이거 눈알콜이래. 저기요. 아니야. 저기요. 아니야. 저기요. 여기 한국 아니에요. 이집트야. 저기요. 와, 이거 너 이집트 사람.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수영 군장이지. 무의식적으로? 아니, 없다 이제. 아, 너무 웃었어. 주문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알아보러? 사람 부를 때. 아, 쌤이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너무 웃긴다. 아, 웃었다. 많이 웃었다.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야, 너는 좋았어? 가이드 처음이다 좋았어. 되게 힘들었지?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로. 어땠어? 처음 생각한 거랑 다 여행 끝나고 나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이집트? 이집트 뭐가 매력이 있지? 그냥 뭐 피라미드 하나 있다. 이렇게 하실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감탄하고 감동받고 좋아하시니까 아,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나라구나 이런 충분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자기 나라니까 더 설명을 잘해야 되고 그런 그쵸? 부담감이 있었을 거야. 근데 너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 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그 900년 돼서 오래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도 유적이에요. 유적이라고? 네, 여기도 진짜 오래된 거예요. 네, 여기는 모스크니까 그냥 기도를 했었고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안 들어. 우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더라. 그래, 이집트는 너무 멋있는 나라야. 이번 여행은 진짜 너무 순식간이었다. 저는 진짜 모든 코스가 좋았어요. 멤버들이 정말 잘 따라주시고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정말 할 만한 여행이에요. 이게야말로 제가 가이드를 하고 싶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동표예요. 동표는 종이를 접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드디어 만들었다. 형 어때요? 죽인다. 어제와 오늘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거짓말 안 치고 정말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모든 게 낭만이었고, 그러면 동표죠. 청춘이었고 동표 힐링이었어요. 세미 형, 형 덕분에 제 인생의 첫 여행이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와. 형님 덕분에 저희 모두가 더 한 나위 없이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네, 붙으면 돼요.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점점 어렵네. 오케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여기가 이집트야.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 지금. 이제 별이 잘 보여요.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아유, 제가 더 행복했죠. 가장 좋았던 부분, 스파. 여행의 피로가 한 방에 풀렸다. 가이드의 탁월한 선택. 좋은 여행은 친구와 추억을 만든다. 저도 많은 추억들이 생겼어요. 세미야, 고생했어. 너의 진심과 노력에 감동했어. 감사해. 이거 제가 간직하면 안 돼요? 저는 그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가 이겼네요. 아싸. 기분이 좋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큰 형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오. 아, 야, 딱 진짜 그냥 간단하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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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